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죠, 컬러는. 컬러를 나타내는 방식은 RGB로 나타내요. RGB 색상입니다. 지우고, 컬러는 RGB로 나타낸다. RGB는 R은 레드예요. 레드고 G는 그린입니다. 그리고 B는 블루예요. 블루인데 이것을 각각 0에서부터 20, 255의 단위로 표현하는 거죠. 블루도 0에서부터 255, 그린도 그렇고 레드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00, 0이면은 레드도 0, 그린도 0, 블루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숫자로 인식을 하니까 안 되는구나. 자, 0, 0,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드를 두 개의 글자, 그린도 두 개, 블루도 두 개의 글자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00, 00, 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니까 255, 0에서부터 255까지를 이제 헥사데시말이라 그러는데 16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16진수. 우리 16진수 공부했었죠? 수학 시간에 초등 2년차에서 공부했었나요? 아니면 초등 3년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가? 16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색상은. 그래서 0에서 255까지 숫자는 16진수로 두 자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10진수 255는 16진수 FF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색상을 나타내는 걸 볼게요. 그래서 컬러입니다. 컬러. 다음에 클론 찍고 다음에 샵 기호를 붙여요. FF 255죠. 0000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빨간색은 255고 나머지 그린과 블루는 0이니까 완전한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해서 배트맨과 스파이더맨도 같이 한번 보죠. 스파이더맨. 근데 얘는 이제 00이 되는 거예요. 00이 되고 두 번째 것을 FF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한 그린이죠. RGB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00이 되고 다 00이면 어떻게 되죠? 다 00이면은 블랙. 그리고 여기는 FF 하면은 완전한 그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6진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초등 3년차 수업이잖아요. 아마 16진수 공부를 거쳐서 왔을 겁니다. 숫자와 논리에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유치원 과정 숫자와 논리 1년차, 2년차, 3년차, 2년차 아니면 3년차에서, 아마 2년차에서 했을 것 같아요. 16진수 환산에 관한 공부죠.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게 00이 10진수가 아니에요. 16진수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255까지는 16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0에서 나타내면 0에서부터 FF까지죠. 이것도 0에서부터 FF.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그냥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세 자리 숫자로만 표현하기도 하고, 좀더 엄밀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엄밀하겠죠. 이거는 대충 표현하면 이렇게. 이것도 한 자리 수로만 표현하고, 이것도 한 자리 수로만 표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56 칼라가 되고, 이거는 16 칼라가 되죠. 256 칼라가 되고, 이거는 16 칼라가 되죠.
그렇죠? 왜냐니까 이거 16진수로 한 자리가 0에서부터 F까지 1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빨간색도 16단계로 표현하고 그린도 16개 단계로 표현하고 블루도 16개 단계로 표현하면 이 3개의 16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빨강을 0에서부터 F255까지 256개의 단계로 표현하고 그린도 0에서 255까지 256단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6개 단계로 해서 256칼라, 256칼라, 256칼라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죠? R도 256개, 그린도 256개, 블루도 256개, 256의 3성 개만큼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256의 3성은 16의 6승하고 같죠. 그죠? 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색상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컬러로 얘기하면은 6A7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돼요?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16진수로 6 레드. 레드가 6만큼이고 이게 얼만큼이냐니까 레드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의 레드고 그죠? 그리고 그린이 A만큼이란 A 10진수라 하면 11만큼인가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블루가 7만큼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린이 7만큼이 얼마 어느 정도냐니까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그린 아 블루 블루가 7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0에서 16까지 15까지 아 0에서 15까지 16개 단위로 그린을 블루를 나누게 되면 7에 해당하는 것이 이 색깔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컬러 해서 컬러를 표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컬러 RGB 그래서 앞에 거는 50% 주고 두 번째 것은 10% 주고 세 번째 거는 뭐 60% 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색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줄 수도 있는 방식도 있죠. 어떤 방식이냐니까 이것을 가로를 안 닫았네. 안 닫아도 잘 나오네요. 이것을 그냥 이런 너무 그렇다. 00,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컬러를 그냥 색상을 우리가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핑크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핑크색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 색상을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RGB와 16진수 이 두 개로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